한 유명 웨딩 업체가 퇴사하려는 20대 여직원을 감금하고 협박까지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월급을 정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육비를 내놓으라면서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이번엔 정은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웨딩 업체에 다니던 22살 김모 씨는 입사 한 달 반 만인 지난 23일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학 편입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월급을 받긴커녕 위약금 40만 원을 바로 내지 않으면 9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이제 변제하지 못하면은 출근을 해가지고 매출을 내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써서 이자 0.5% 해가지고 94만 원 그릴 때까지 부담해요. 또 업체 측이 김 씨의 가방을 빼앗고 4시간가량 사무실에 가두며 억지로 서명을 강요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김 씨가 서명한 차용증엔 일주일 안에 돈을 못 낼 경우 매일 0.5%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는 다음 날 돈을 못 내겠다고 회사에 찾아갔지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차용증만 주시면 되잖아요. 고소를 당한 업체 측은 프리랜서였던 김 씨가 교육기관에 퇴사했기 때문에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경찰은 김 씨와 업체를 차례로 불러 강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섭입니다.